아이패드를 세워놓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얼굴이 엄청 부었어요, 여러분. 감안해 주세요. 오랜만에 얼굴이 오늘 마음에 안 들었는데 들어오고 싶었어요 오늘. 아까 원래 다영이 하는데 갈까 했다가 그러면 뒤에 일이 꼬일 것 같아가지고 못 갔어요. 너무 부었죠 오늘. 밖에 소리가 너무 많이 나나? 이거 창문 닫을까? 기다려보세요. 보는 거 아니겠어요? 다들 뭐해요? 이제 퇴근하겠다. 이제 퇴근하겠구나. 내가 너무 딱 잘 맞춰온 것이 아닌가? 어디냐고요? 여기 회사예요. 스타쉽이에요. 오늘 열심히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회사에요. 오늘은 집이 아니고 드디어 시리가 일어났어. 아직 일하고 있어요? 오늘 뭔가 더 어른스러워 보인다고요? 오늘 하루 종일 뭔가 목이 마르지 왜? 근데 물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내일 비 온다면서 여러분, 엄청 많이 온대요. 집에 있고 싶지만 내일 집에 못 있는 날이어서 오늘 뭐냐면 오늘 머리를 좀 자르고 머리를 하고 회사에 와서 밥 먹고 네, 외울 게 좀 있어가지고 외울 게 많아서 좀 외우고 책도 읽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영이 생일 라인 보고 그리고 통화하고 그리고 다영이 라이브 끝나면은 나도 라이브 잠깐 해야겠다. 원래 전 다영이 생일 라이브 전에 킬까 하다가 끝나고 왔어요. 뭔가 햄버거 먹고 싶어서 햄버거 먹었거든요 오늘. 근데 뭔가 오늘 햄버거 먹으면 안 되는 날이었나 봐. 뭔가 속이 별로 그 안 편해. 그래서 루다 언니가 말렸는데 루다 언니 말 안 듣고 햄버거 먹고 언니한테 바로 말했지. 먹지 말걸. 이거 다 제 머리 나요 여러분. 머리 진짜 많이 길었죠. 심지어 오늘 좀 짧은 거라고요 이거. 말도 안 돼. 얼굴 부은 것 때문에도 살짝 있었어. 좀 한두 시간 더 있으면은 좀 붓기가 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시간에 들어왔는데 많이 빠진다. 근데 입술도 좀 예쁜걸? 블러셔도 좀 예쁜걸?
그치, 잘랐는데 느낌이지. 어제 또 집에 가는 길에 서점 들려서 책도 샀거든요. 어제는 책 두 권 샀어요. 제목은 기억 안 나고, 하나는 경제책, 공부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경제책 사고, 그리고 하나는 그거 데일 카네기 책 하나 사고, 아몬드 읽고 있고, 아몬드 이제 다 읽었어. 그 주현 언니가 준 책 읽어야 되는데 그걸 먼저 읽어야겠다. 그리고 책도 샀어. 오면서 되게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그거도 시켜놨어. 내일 또 오겠다. 책 내일 출근 다들 힘들겠다. 내일 비 엄청 많이 온대. 이렇게 부을 수가 있을까? 이게 조명이 여기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무슨 조명이라고 해요? 아무튼 여기에 조명을 켤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 바로 내 머리 위에 있어서 위에부터 밝네? 저녁 먹었어요. 저녁 햄버거. 아! 내 빨간 날이구나! 다들 그럼 비 오는데 출근 안 하겠네. 됐다. 난 출근하는데. 부러워. 난 다 같이 출근하는 줄 알았지. 왜냐면 저는 빨간 날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네. 출근 안 하네. 너무 좋겠잖아. 그래서 요즘에 원피스를 입고 싶었는데 너무 추워서 못 입다가 오늘 입었어. 근데 뭔가 오늘도 좀 쌀쌀해. 그냥 내가 좀 요즘 쌀쌀해 하나? 그래서 걸치커 입고 나왔어요. 뭔가 밤엔 너무 춥고 낮에는 조금 따뜻하고 햇빛 있으면 좀 덥고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겉옷을 꼭 챙겨야 되는 거. 그치? 오늘따라 저 비상구가 왜 이렇게 빛나는 것 같지? 그치 이거? 한국은 지금 덥냐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것 같아요. 아 덥진 않은 것 같은데? 딱 봄 날씨? 조명이 너무 센 것 같아. 이걸 또 주변은 지금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2층엔 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러네. 비상구 불빛이 하트인데? 뭐야? 너 눈치 있는 비상구구나? 계단 뒤에 숨어서 라이브 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여기 방이에요. 미팅룸 같은 곳이에요. 에이, 계단에서 하겠습니까, 제가? 밥 먹었어요. 우정은 밥 먹었나요? 좋은 전망이라고요? 좋은 전망인가요? 핸드크림을 안 갖고 온 날 핸드크림 꼭 바르고 싶은 느낌 아는 사람. 너무 핸드크림 바르고 싶다. 머리 예뻐요? 고마워요. 오늘 오길 잘했네요. 핸드폰 배경화면이 저라고요? 제 핸드폰 배경화면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제 핸드폰 배경화면 열문데. 짠.
뽀뽀. 법을 등록하겠다고 했던 우정인데 드디어 해서 너무 기쁘다고요? 잠깐 법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방금 이거 인스타 라이브 하는 거 알려주러. 나 오늘 가방에 든 거 많은데 마침말 뺏겨줄까요? 오늘 진짜 많거든요. 일단 거기 짱 커요. 여기에 뭐 들어있냐면 이거 책 한 권, 그리고 이거 연습하는 거 하나, 이거 하나, 그리고 지워지는 볼펜, 그리고 잉크 볼펜, 그리고 쿠션, 그리고 립 한 개,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이거 책, 그리고 파우치, 그리고 또 파우치, 그리고 나 빗 갖고 왔네 오늘. 빗, 그리고 이렇게 정돈이 나지? 양치 도구, 그리고 지갑, 그리고 이거, 이걸 뭐라 그래? 이거 여기 어쨌든 여기 붙이는 거. 그리고 에어팟. 나 이거 잃어버렸다 찾았어요. 근데 이거 엄청 예쁘죠? 색깔, 케이스 색깔. 짠. 이거 엘즈업이랑 똑같은 거야. 엘즈업 커플. 커플 네이클로버. 그리고 뭐 있지? 립. 또 있고. 여러분 제가 이거 받았는데 이거 좀 좋았네. 이거 제가 아까 립을 발랐더니 이거 진짜 귀여운 립 브러쉬거든요. 여러분 이게 고양이 젤리같이 생겼는데 이거 립 브러쉬인데 이게 이렇게 눌린단 말이에요. 푸딩처럼. 이거 봐. 이걸 한 강아지랑 고양이 그 젤리로 립 바르는 것 같아. 이걸 이렇게 바르는 브러쉬거든요. 이거 진짜 강아지. 이거 진짜 귀엽고 느낌이 너무 좋아. 그리고 없네요. 뭐 립밤 이런 거 끝. 별거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없네. 별거 다들 이 정도 갖고 다니지 않나요? 자 다시 정리. 오늘따라 파우치가 많네. 오늘 제가 화장을 원래 평소에 잘 안 하는데 화장을 했더니 이렇게 뭐가 많아졌어요. 짐이. 자, 정리를 또 잘해야지.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꺼내기 힘들거든요. 파우치 두 개밖에 없어요.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요? 근데 가끔 그 뭐라고 해? 가볍게도 들고 다녀요. 오늘은 공부할 것도 많고 그 화장도 돼 있고 이러니까 수정 도구도 챙기고 이러느라고 많은 거지. 근데 보통 고부상인 것 같긴 해요. 저는 뭔가 내가 필요할 때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문제는 내가 쌤처럼 이렇게 드라이를 내가 할 수 있냐? 못한다고. 어떡해. 선생님 에어랩으로 싹싹싹 하면 대충 해도 될 거라고 하셨는데 할 수 있을까? 호랑이 포즈가 뭐야? 호랑이 포즈? 이거야 혹시? 아. 호랑이? 호랑이가 아니고 호랑이? 여행 준비물 리스트? 여행 갈 때 모자, 그리고 씻을 거 이렇게는 꼭 챙기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좀 하트 같다 좀. 어떡해. 두께가 이렇게 하루 종일 안 빠질 수가 있는 거야? 눈이 반쪽이야.
댓글이 어떻게 보여? 와랄라 이렇게 올라가나? 네. 와랄라 올라갑니다. 다들 이거 라이브 보고 뭐 할 거예요? 응? 어디가 부었는데냐고? 일단 눈 봐봐, 여러분. 눈이 평소랑 너무 다르잖아, 이거 봐. 지금 눈이 이게 지금 이게 반쪽짜리 눈이지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내가 이 눈이 이게 맞아? 눈도 반쪽? 코도 부어가지고 코도 커졌지? 입술도 부었어, 심지어. 지금 입술 큰 거 봐. 그냥 다 부었어. 이마 빼고 다 부은 거 같아, 지금. 비 안 왔으면 좋겠어. 루나 언니 브이로그 올라갔어? 내가 나 먼저 봤지, 롱. 우정보다 먼저 봤지, 롱. 아,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모르겠네. 자, 봐봐. 나 머리 묶은 게나, 푸른 게나. 이거 나 물어보고 싶었어. 라이브 들어오면 말해줘요. 자, 푸른 게나 아니면 묶은 게나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뭐가 나 오늘 뭐가 나은지 알려줘. 아, 하나만 골라줘. 묶은 게나 푸른 게나 빨리 골라봐봐. 자, 내가 아까 이거를 거울 보고 몇 번 했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묶는 거, 푸른 거, 푼 거, 푼 거 많은 거 같은데? 묶은 거, 타이어, 묶은 거. 어떻게 계속 묶은 거 이러면 나 결정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이렇게 오대올 수 있나? 우정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치? 됐다. 밥 묶음? 뭐가 나? 그러니까 내 머리에서 진짜 코코볼 같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갈릴 수가 있나? 묶은 거 선생님 같다고요? 그럼 선생님 같 무슨 선생님 같은데요? 나 왜 오늘 정전기가 이렇게 나지? 오일 바르고 싶다. 어떻게 밥 묶음까지 세 갈래야 지금. 왜냐면 내가 안에 뭐 입었냐면 안에 이거 입었어요. 이거 원피스예요. 유치원 선생님 같다고요? 둘 다 예쁘다고요? 고마워요, 우정. 양갈래는 안 할 거예요. 양갈래 무대가 아닌데 너무 과하지 않아? 그럼 풀어야겠다. 근데 묶은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 깔끔해가지고. 오늘 머리에 마음에 드는 거. 여기를 제가 엄청 많이 길러가지고 이거 잘랐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지금. 정전기가 너무 나서 얼굴에 막 머리가 달려붙네. 이제 곧 지금 몇 분이에요? 56분? 한 8시 5분쯤에 가야겠다. 오늘 머리 예뻐? 고마워. 이렇게 하면 혹시 댓글창 때문에 안 보이나? 우정한테 댓글창이 없나? 아니지, 댓글창 있잖아. 나 혹시 살 빠졌어? 어떻게 생각해? 완전 화도 나. 나 좀 헬쓱해진 것 같아. 옆모습 보여달라고요? 옆모습 왜요? 부끄러워요.
너무 고마워요. 원래 평소에 더 예쁘거든요. 더 예쁜 날 또 보러 오세요. 원래 눈 더 커요. 지금 반쪽짜리 눈이에요. 내 앞머리 진짜 많이 길렀지. 오늘도 선생님한테 선생님 앞머리 너무 자르고 싶은데 선생님이 좀만 참아보라고 하셨어. 아니야. 근데 최근에 몸무게 쟀다가 깜짝 놀랐어. 근데 지금 좀 빠진 것 같아. 다시. 하트 모양? 이거였나? 어, 오늘 왜 안 해주세요, 인스타 선생님? 하트요. 하트! 어? 왜 안 돼? 오늘은? 뭐,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 거야? 짠! 됐다. 짠! 이거랑 이거였나? 야! 아, 제발. 아, 안 돼. 역다공도 있는 거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이거 언니들 속는 거 다 봤어. 열무 포즈는 뭐야? 열무 포즈는 어떻게 해야 돼? 열무 포즈는 좀 심오롭게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오늘의 TMI. 머리를 잘랐다. 고양이 하트는 뭐지? 고양이 하트는 뭐야? 이건가? 이건 곰돌이잖아. 강아지. 고양이. 고양이. 꽁꽁 얼어붙은 한강 제 피드남에 있어요. 언니 별 보러 갈래요? 별 보러 갈 수 있어요? 별 보고 싶은데요? 역다공 있다고? 이거 뭔가 별 안 좋은 그거여서 별 안 하고 싶은데. 있잖아. 있잖아. 카와이. 아리가또. 네. 한강 고양이 좋아했어요. 키드 가보세요. 고양이 하트는 손으로 아! 알아 나 그거 배웠어. 이거 아닌가? 이거다 그치 이거지. 나 그거 알아. 아! 오! 고양이 하트여서 되는 거야 혹시? 나 토끼 하트도 배웠는데? 이렇게인가? 그치? 이거인가? 이거 그 비비존애들 노래 그거 아니야? 다음에 다음에 그때도 못 외웠는데 지금도 못 외웠어. 여름은 고양이상. 근데 저 연습해가지고 까만 고양이에서 좀 바뀌지 않았어요? 다 갈색 고양이? 치즈 고양이? 아니?
산에서 아기들이랑 보고 있는데 언니 보고 우주 쪼꼬미네요. 아기들이 쪼꼬미를 알아요? 다영이 빵 고치는 거 도와줬냐고요? 어, 누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호박죽 같다. 그 베이킹이 생각보다 어렵다니까요. 이거 책상 엎을 뻔했어, 지금. 오지 말라고? 설렌다고? 더 가까이 간다. 눈 똑바로 떠야지. 저녁 먹었어요. 햄버거. 그러니까 시간 빨라. 벌써 5분 다 돼가네. 일단 아이패드에 배터리가 없거든요, 저. 배터리 충전해야 돼요. 포토타임? 아까는 또 무슨 폰즈 보고 싶어. 눈을 동그랗게 뜨라고? 나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어! 아니, 나 포토타임 한 게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1분 남았다. 와 진짜 언제 빠져 이 붓기 진짜로 뛰어야 돼 빠지는 건가 이거 정말? 근데 8시야? 7시인 줄 알았지 지금? 8시구나. 나도 이걸 한번 봐야지. 나 이거 어떻게 나오지? 나 되게 노랗게 나오네. 여긴 되게 하얗게 나오는데? 되게 안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 나? 뭐죠? 왜 거짓말 했어? 고마워. 나 지금 멀티가 안 됐어. 지금 방금 언니한테 카톡 왔는데. 원래 잠깐 볼까 했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 나 라이브를 더 할 수 있어. 30분까지 해야겠다. 블루 스크린처럼 꼬박 하얗게 넣어? 그게 뭐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생각보다 기계를 잘 못 다루는 것 같아, 나. 나는 이 옆머리가 이렇게 뭉칠까? 이렇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옆머리 다시 자르면. 들어온 사람들이 많구나. 30분까지 하다 갈게. 30분 조금 전까지. 근데 눈썹이 거의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치? 나 눈썹 있는데. 아 궁금한 거 있는데. 우정들은 인생 책이나 인생 드라마나 인생 영화 같은 거 있어요? 아 루다 언니 왔다. 언니 어때? 나 지금 부었지? 벌레 같은데? 뭐야 이거? 어디 갔어?
마틸다? 또 뭐 좋아해요? 내가 제가 아까 언니한테 루피 이모티콘 보내면서 이렇게 루피가 뚜룩 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보냈는데 언니가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부었다 했더니 제 자존감을 높여줬어요. 오늘 언니가 언니 화장 다 했어? 나랑 합동 라이브 할래? 화장 다 못했지? 혹시 법을 하고 있다면 거울에 남겨줄 수 있어요? 저 요즘에 그 다 물어보고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생 영화가 있냐, 인생 책이 있냐, 인생 드라마가 있냐. 아, 오늘 이 그 삼각대 없는 게 아쉽다. 인생 아이돌은 있어. 고마워. 나도 얼마 전에 그 유니버스 한 거 다시 봤는데, 우리 유니버스 한 거 너무 웃기더라. 그 드라마 찍은 거 있잖아. 오나의 귀신님도 저 재밌게 봤고, 오상룡 빌라도 너무 재밌게 봤고, 고나언니 거 다 재밌죠. 제 동생도 엄청 빠져서 봤어요. 진짜 눈. 또 해영도 재밌는데. 킹덤2 30번 봤다고요? 나의 아저씨 진짜 좋아해. 그의 우리. 피겜도 재밌지. 스물다섯 스물하나도 진짜 재밌지. 눈물의 왕 봤죠? 그 선지옥고 티어도 봤어요. 나도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 얘 뭐야? 언니 나갔나? 언니 나간 것 같아. 언니 그리고 지금 너무 급 라이브를 같이 하려고 하면 언니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슬기로운 감방 생활. 응, 언니 나갔어. 내가 보는 화면처럼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는 것 같아. 뭔가 다 노란 한 톤으로 나오는데 마음에 드네. 엄청 노랗게 나와. 이게 너무 밑에 있지. 어쩔 수 없어. 여기 올리기엔 너무 높아. 나 지금 어차피 30분 다른거 30분 동안 묶어 해볼까? 뭐가 더 나은지 한번 보고 알려주십시오. 노랗지 않아? 핑크야? 그래? 뭐야, 조명 좋다고? 그래? 고마워. 의사선생님 같아. 아, 이게 좀 가운 같을 수 있겠다.
데서 같이 못하면 돼요. 뭔가 건조 안 받아 오늘 계속 뭔가 물 마시고 싶고. 학교에서 1일 선생님 된다면 무슨 과목 가르쳐 주고 싶어? 나는 약간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은 말고 그런 거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 거 아니면 뭐 있지? 내가 공부를 엄청 엄청 잘한다는 가정하에인 거지. 그러면 나는 과학 아니면 국어? 좋아했었어 학교 다닐 때 그거를. 나 원래 짜장 짬뽕 중에 무조건 짜장이었는데 요즘은 짬뽕이 좋더라요. 윤리 선생님 잘 어울려요? 아 보건 선생님도 있구나. 영어 선생님 잘 어울려. 영어 그거 원어민 영어 그 클래스 들을 때 레몬트리 외우는데 레몬트리 외운 사람 있나 여기? 나 열심히 외웠는데. 근데 뭔가 영어쌤 같아? 고마워. 제 머리 묶으면 쌤 같나 보다 오늘. 외국 우정 그립죠. 우정 보고 싶죠. LG도 보고 싶죠. 레몬트리 근데 그렇게 열심히 외웠는데 기억 안 나. Blue blue sky 이거잖아, 그치? 거기만 기억 나는데. 요즘 최애 노래 뭐냐고? 내 플레이리스트 한번 볼까? 요즘 최유리님의 동네도 좋고 그거 아는 사람 경서님 첫 키스 내 심장 120bpm 도 너무 좋고 캐시님 노래도 좋고 많은데요? 좋은 게 아무튼 많이 들어요. 아는군요, 다들. 엄청 그 경선님 노래 그 엄청 목소리가 좋으세요. 그래서 뭔가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것 같아. 마그네틱? 그거잖아. 퍼디켈리 QWER 고민중독도 좋아해요. 아 오오오오 알지 그럼 왜 몰라. 지금 What time is it in Korea? 지금 코리아는 PM 8시요. 우기 노래도 좋죠. Freak. 우기 나올 때 연락했었어요. 나 음악 선생님 되면 무슨 악기 가르쳐주고 싶냐고? 나는 피아노 아니면 기타 너무 배우고 싶어. 기타 너무 근데 어렵다 하던데 다들. 오늘 한글이 하는 건
실시간으로 곱게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좀 눈이 가벼워진 것 같은데? 드럼은? 드럼이 진짜 제일 어려울 것 같아. 드럼도 너무 멋있겠다. 그치, 피아노도 꽤 어려운 악기야. 안 어려운 악기는 없는 것 같아. 이제 아이스티 다 먹었다. 바이올린 선생님? 나 어릴 때 피아노 잘 쳤는데 어쩌다 이렇게 못 치게 됐지? 원래 그리고 어릴 때는 한자 보고 중국어도 진짜 잘했는데 언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해야 돼요. 식사했습니다. 나도 눈썹 하나씩 움직이는 걸 하고 싶어. 난 안 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만. 어째 이 시간 되니까 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 저 아이패드 이제 배터리도 없어. 어떡해. 10분은 버틸 수 있겠지. 미술, 나도 미술 진짜 상 진짜 많이 받았어. 나 상상도 진짜 많이 받은 거. 나도 락스타 하고 싶어. 가까이 오니까 더 부은 것 같네. 그러게요. 머릿결이 이렇게 좋아 보이냐고요? 머릿결 안 좋아요. 안 좋고 이것도 그러게요. 한 1년? 2년 정도? 1년? 1년 동안 탈색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회복됐어요. 좀 기르고. 안마 의자냐고요? 아니요, 그냥 의자인데요. 나무 의자인데요. 다음인데? 연결 상태가 갑자기 안 좋을 수 있나? 미술 최우수상이나 대상 받은 적 있냐고요? 당연하죠. 사생대회에서도 그렇게 받은 적 있는걸요? 그래, 중학교 때까지 사생대회 하잖아.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안 해보고. 지금 이제 안 끊기지 않아? 초콜릿이 들어간 딸기, 생크림 들어간 딸기? 저는 생크림이 들어간 딸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핑크머리 기억한다고? 핑크머리 생각보다 잘 어울렸죠? 사실 크나큰 도전이었는데. 미술 잘했어요. 지금 그리라고 하면은 잘 못 그리지만 뭔가 그 풍경 같은 걸 잘 그렸던 것 같아. 애쉬도 예뻤다고. 고마워. 고민정도 노래 진짜 좋아요. 그 운전할 때마다 들어가려서. 요즘에 감기 걸리면 엄청 오래 간다 하던데? 나 오늘 피부 엄청 좋아 보인다. 이 조명 덕분인가? 오늘 뭔가 하루 종일
굉장히 건조한 느낌이에요. 오늘 혹시 날씨가 건조한가요, 여러분? 태극기 내려가서 좋겠다. 그치? 다들 운전하는 우정들은 소리만 들으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우정 엘주들은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09년생인데 친구 가능하냐고요? 안 되지. 언니라고 해. 애기야. 오늘 대구는 28도였구나. 그럼 내일 비가 오나? 대구도? 비가 오면 조금 더위가 녹아들겠네요? 맞아. 감기가 올 것 같으면 미리미리 감기약 먹어야 돼. 나처럼 물 많이 먹고. 아니, 원래 오늘 물만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갑자기 아이스티 먹고 싶었었어. 그래서 이렇게 물, 티, 음료수 이렇게 오늘 세 개나 먹고. 배가 부른데, 이제? 대구도 비 오는구나. 그럼 좀 덜 더워지겠다. 이거 안 차가워, 다. 이거 다 식었어. 내일 휴일이니까 오늘 재밌는 하루를 보내세요. 남은 하루. 알겠죠? 맛있는 거 먹고 자고 내일 늦잠 잘 수 있으니까 행복하겠다. 남은 출근은. 눈, 그 윙크도 잘 안 돼. 눈 너무 부었어. 하하하하. 호호호호. 옆모습? 누구 이렇게 옆모습 좋아해요? 됐죠? 이제 곧 저는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고마워. 이런 부은 얼굴도 좋아해주다니 정말 찐 사랑이구만. 라라롯데 같다고. 그러게, 나 라라롯데 이 노래 진짜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낮게 묶는 로우 포니테일 많이 했는데. 운동하면서 라디오처럼 듣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요? 고마워. 취조 싫은 것 같다고요? 미안해요. 오늘 뭔가 너무 조합이 그렇네요. 취조실 같대. 취조할 건 없고요. 웃기나. 친절하다는 거. 그런가? 의사 같아 오늘. 이거 색 때문인가? 맞아. 다음에 또 놀면 되지. 우리는 계속 볼 거니까. 범죄도시 안 봤어요. 아직. 진실의 방. 진실의 방. 당신 누구에게 한 눈 팔았지? 어? 빨리 대답해라. 한 눈 안 팔 거 다 알아? 혹시 팔았나? 형사님 맞다고요? 약간 다들 그런 느낌인가 봐, 오늘.
운동하러 나온 사람 같은가요? 나도 그 생각 좀 했는데 방금. 아무튼 갑자기 급 라이브인데 들어와서 놀아줘서 고마워 정래주들. 너무 재밌었어 오랜만에. 그쵸? 맛있는 저녁 먹고 아 가라고요 해달라고요? 아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이거 누가 했지? 소정 언니가 하지 않았나? 너무 좋아요. 일단 배터리가 없어. 이제 곧 꺼질 것 같거든요. 곧 꺼지기 전에 인사를 하고 가고 싶기 때문에. 맛있는 밥을 먹고 내일 푹 늦잠 자고 푹 쉬는 하루가 되길 바래요. 우정 알겠죠? 알겠죠? 안녕. 오늘 재밌었어. 간다.